여러분, 저 오늘 이상해요. 이거 좀 썸네일 느낌 아니에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저 이사하는 날이에요. 서울에 온 지가 진짜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자취 시작. 저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탑3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뽑히는 게 자취 시작이에요. 여기 엄청 정 많이 들었거든. 여기 룩북 찍었던데. 여기는 Q&A도 찍었었고. 나 오늘 Q&A 할 거야. 이 친구는 그대로 가져갈 거네. 혼자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줬어. 내 TV. 얘는 이렇게 뾰루하는데도 그냥 들고가도 되겠다. 아 근데 저 원래 평소에 검정옷 잘 안 입거든요? 얼굴이 조금 칙칙해 보여서 검정옷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올블랙으로 했어요. 왜냐면 화장 안 했을 때는 절대 남들 눈에 튀지 말라. 그게 제 목표여가지고 생활에는 튀지 않게. 저는 책자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 발음 들을게요. 太好了,如果公司同意的话. 아니, 제가 평소에 한국말 그 목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좀 목소리를 낮게 해요.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소리를 좀 낮게 연습을 했는데 진짜 좀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우치도 또렷이에요. 뭔가 대만인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고 싶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팬분들과 또 더 얘기 많이 하고 싶고. 알겠다. 제가 오늘 처음 이사할 때 가장 로망이 9층에 살고 싶다여서 여기 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9층에 올라간 적은 진짜 1년에 한 다섯 번?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9층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는데 살아서 이제 미련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가야겠다. 안녕 9층. 이제 공부방이에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해보고 싶어서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근데 집 너무 어색해요. 강남에 있는 집도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적응 완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일주일 되면은 아 이제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의 얼굴 상태 체크. 점심인데 많이 안 부었어요. 제가 어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대충 정리를 했는데 진짜 정리하느라 시간이 아예 없어서 정리 완벽하게 하고 저 이사했어요 하면서 집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춤추거나 이럴 때는 힘들다 이런 거 잘 못 느끼는데 그 외적으로 체력적인 일을 하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체력을 좀 키워야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헬스장 등록도 하고 수영도 다니고 싶다. 하나씩 해야지. 이제 집 보여드릴까요? 집 소개는 어떻게 하지? 부끄러워. 이거 좀 오글거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는 방이고요. 이런 게 좀 부끄러운데? 짜잔! 엄청. 이게 얘는 여기 넣어주고 여기는 침실이에요. 침대가 있고 옷장도 와 이거 어제 옷 정리하느라 진짜 시간 많이 갔는데 옷장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확실히 옷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왜 옷은 버려도 버려도 많은 걸까요? 버리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과감하게 너 양심이 있으면 안 입는 옷 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바구니 한 4개를 비웠어요. 근데도 여기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옷이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 몇 가지 옷들은 그 저희 전주 본가에 내려놨고 여기가 수납하는 게 딱 혼자 살기 좋은 정도의 크기예요. 뭐? 괜찮아. 응? 뭐 그냥 전주에 가져놓으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 진짜 장점. 여기가 바로 저 침대 맞나? 자는 거? 침대 옆에 화장실. 여기 바로 화장실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여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아. 아직은 진짜 딱 이사 온 지 하루니까 색달라요 다. 지금 남의 집 온 느낌? 여기가 주방. 제가 딱 여기 주방 봤을 때 와 나 여기서 요리 진짜 많이 해먹고 싶다라고 생각한 주방이에요. 전 집에서는 좀 주방이 좁았거든요 엄청?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여기는 주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서 다섯 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능력만 된다면? 제가 요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왜냐면 전주가 맛의 고장이어서 웬만하면 뭐 눈대중으로 이 정도 넣으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잘 맞춰요. 엄마의 피도 물려받았고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해줘서 아마 전 진짜 많이 해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공부방인데 공부방이 좀 주방이 있어서 제 이제 공부방이에요. 이게 좀 웃긴데 원래는 방 하나에 공부방을 제가 놓으려 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 쓰는 방을 하나를 만드느라 이 공부방이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책상 이런 거 다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뭐 여기 주방도 넓은데 주방에 놓자 해갖고 주방에 넣었어요. 아마 주방에 공부방이 있는 건 이 세상에 있을까 혹시? 난 아직까지 살면서 본 적 없어. 두 번째 방이 짜잔. 여기는 매트리스가 하나 있고 여기가 화장대. 여기 이제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일어나서 바로 화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방. 그러다가 배고프면 초콜릿도 먹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진짜 신기한 게 화장실 두 개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방 보러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방 하나 있는 그게 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왔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 전신 거울을 놨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면서 거울 한번 이렇게 짠 보고 치다 만든가? 괜찮네 나쁘지 않아 이러고 이렇게 나가요. 제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쇼파가 있는데 쇼파에 잘 안 앉아요. 여기 쇼파 밑에 앉아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대고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기 TV도 보고 저기 공부방 책상까지 가기 힘들다 했을 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책을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 냉장고 지금 안에 그 전에 있던 냉장고 안에 있던 걸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소주. 우와! 뭐 술을 이렇게 먼저 들 게 아니라 아빠 거예요. 여기 안에 음식들을 채워야 돼서 마트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마트 갈게요. 짜잔. 마트? 아 뭐 입고 가지? 괜히 그런 느낌이야 이거. 첫 이사하고 첫 마트라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게 입고 싶은 거? 짠! 나가려고 전신 거울을 봤는데 바지가 너무 별로. 청바지를 갈아입어야겠어. 짝. 이상한데? 치다 만든가? 갈아입어야겠다. 마트 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오늘 안에 나갈 수 있겠지? 이상한데? 별로죠? 엄마가 입었어. 예뻤는데. 아 이상해. 안녕하세요.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집에 이런 가방이 왜 있는 거지? 다 엄마 거. 이거 저 처음 봤어요. 이거 뭐야? 입고 나니까 살짝 왕자의 게임 이분 같지 않아요? 안 되겠다. 오, 이거 예쁘다. 어, 나 정했다. 완성. 근데 이거는 그때 룩북할 때 입은 건데 신도시 마트 가면 다 비슷하게 입고 계실 거야. 마트 갈 때 한 번 입고 싶었었어요. 가자. 제가 지금 시즌 끝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대만 안 간 지 꽤 됐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는 게 더 낯설어요. 제가 대만에서 진짜 제일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동파육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딱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서 해 먹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사야 될 거. 오늘 살 게 이렇게 많아. 한 3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엄청 많이 샀어요. 끝뭐 필요한 것만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19만원. 요리할 때 양념 재료들 엄청 샀는데 이번에 이후로 계속 요리해 먹으려고 많이 샀어요. 동파육은 무조건 이렇게 껍데기가 실해야 돼요. 샤! 정육점 사장님 모드로. 이렇게 십자가로 칼집을 내주면 끝나요. 양념이 잘 배게 해야 되고 잘 나오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이제 얘를 구워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튀겨야 돼서 너무 뜨거울까봐 이 장갑을 끼려고. 됐어. 너무 불이 세면 기름이 많이 튀니까 껍데기에서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와도 그러면은 익힐 때는 껍데기부터 익혀줘요. 이 상태로 요렇게 너무 바싹 익히면 안 돼요. 오, 바싹 익었네? 아니 잠깐만, 양 옆에랑 뒤에 다 구워져요. 이거를 양념이랑 넣고 1시간 정도 더 끓여줘야 돼서 너무 바싹 익히면 안 돼. 이렇게 조금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 이게 맞나? 왜 이렇게 기름이 뜨지? 아! 이거 고기 건지고 물 넣었어야 되는데. 오, 뭔가 이상하다 했네. 괜찮아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냥 다시 고기를 빼요. 처음 소스는 진간장.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1시간.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겉절이를 담을 거기 때문에. 아이 괜찮아.
자. 그냥 겉에 있는 불순물 제거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씻어줘. 어차피 자르고 한 번 더 씻어야 돼서. 겉절이에는 딱 이것만 쓰는 거고 껍데기들은 나중에 된장찌개나 끓일 때 쓸 거여서 지금 따로 치워놓을게요. 한번 씻어서 이거는 따로 보관해놓기. 배추 염장하는 굵은 소금. 근데 이거 대만 분들은 처음 보시지 않을까? 이대로 30분. 이거를 따뜻한 물에 불려줘요. 양념을 다 만들었고 김치를 빨리 씻을게요. 오! 김치 색깔을 좀 더 예쁘게 해줄 고춧가루. 한번, 두번, 세번, 다섯번. 흰설탕. 원래 김치 담글 때는 이 빨간 고무장갑 해야 간지나거든요. 원래 이 고무장갑 해야 진짜 김치의 손맛이 느껴지거든. 됐어. 이거 배추를 버무릴 때는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배추에 숨이 죽지 않도록. 진짜 처음 해보는 걸 되게 걱정했거든요? 확실히 고춧가루를 한 통 다 넣은 게 좀 신의 한 수예요. 색깔이 빨개 같고 입이 너무 매워요. 원래 김치는 여기 이파리 쪽 이 부분 제일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너무 좋은데? 동파육 냄새 나요. 나 요리 천재! 진짜 맛있어! 헐!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대만 동파육 맛 똑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나 근데 고기 이거 잘 삶은 것 같아. 조금 만졌는데 이렇게 부서져요. 이러면 잘 삶은 거거든. 그만큼 부드럽다는 거. 대박. 근데 동파육이랑 겉절이 두 개를 딱 잘한 것 같아요. 방금 이거 고기 한 입 먹었는데 아까 먹은 겉절이 그게 생각나. 오늘의 푸짐한 저녁.